간판 없는 국수집의 웨이팅? 날씨가 쌀쌀하고 해 좋을 때 찾게 되는 곳이 국수집인데요. 금액이 싸지 않는데도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데 간판도 없는 집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예, 오늘은 전포동 NC백화점 뒷골목에 위치한 국수집 야스마루입니다. 이 집을 생활의 달인에서 계란달인으로 나오셨던 분이 차리신 가게인데요.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없어 전선집으로 알고 지나갑니다. 그럼에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1인에서 2인을 주력으로 받고 3인부터는 한 테이블 빌 때만 받으신다 합니다. 예약하고 가시면 가능하니 예약 시스템 이용 추천드립니다. 이곳에서 또 하나 추천하는 것이 고등어 김말이인데요. 그 맛이 소주 한 잔 딱 한 잔을 부른답니다. 여기서 잠깐! 이곳의 위치가 10월 중 확장 이전이랍니다. 혹시 모르니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. 조금 달달하게 나온 계란에 야들야들 국수 한 그릇 하고 싶다면, 전포동에서 홀로 소주 한잔하는 곳을 찾으신다면 위시리스트에 어여 저장하세요.